파워스포츠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주목받았던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이 눈물의 작별을 했습니다. 선수들은 기약 없는 이별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수촌을 떠나는 북한 아이스하키 선수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우리 선수들이 이른 아침부터 배웅을 나왔습니다. 선수들은 부둥켜 안고 손을 잡으며 아쉬워했습니다. 한 달 전 처음 만났을 때는 낯설기만 했지만 같은 목표를 함께 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탄 북한 선수들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만날 수도 있는 사람이면 마음이 괜찮을 텐데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 훈련이 끝난 후 기념사진을 찍은 선수들은 어제 폐회식이 끝난 뒤엔 선수촌 안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조촐한 파티도 열었습니다. 다음에 평양 놀러 오라고, 놀러 오면 옥류관 냉면 100그릇씩 사준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머리 감독도 단일팀 지휘는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The fact that we feel so strongly and so sad means that we did something really special. 오전 전패. 하지만 선수들에겐 경기 결과를 떠나 지난 우애를 나눈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SBS 정한입니다.